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 박형천입니다. 오늘 오후에 데이터 중심과 연구 활성화를 표방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부학장이신 석종호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올해 초 그 병원장님의 신년사를 통해 2021년도가 새 병원 신축의 역사적인 한 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중심의 개방형 혁신 기술을 이용한 연구 중심 병원의 원년이라고 표방하셨습니다. 특히 정보 기술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중심 병원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부학장 석종호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의료원 차원에서 데이터 중심 병원 정책뿐만이 아니라 강남세브란스병원도 빅데이터 연구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도에 정밀의료센터 개소와 함께 암뿐만 아니라 비암 진료에서의 희귀성 난치 질환에 대한 의료자료 정보 축적을 통해서 치료 기술 개발 및 치료 물질 개발, 진단 기술 개발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고 빅데이터 활용 분야와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병원에서 디지털 의료와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동안 진료 과정에서 영상, 그리고 진단 검사약과 결과, 그리고 병리 조직 검사 결과 등이 진단과 치료에서 아주 적은 부분 활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저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성 중증 질환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함으로써 중증 난치성 질환들의 진단과 치료 기술 발전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자들의 생명 연장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도 계속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축적된 진료 자료의 개인정보 보호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빅데이터 연구에서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서비스 감독, 그리고 연구개발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특히 유념하면서 이러한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병원에서는 연구 역량은 또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병원은 진료 역량 강화와 함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내부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010년도에 병원 안에 있었던 작은 중앙연구실을 병원 외부 공간으로 나와서 현재로는 다양한 동물실험과 각종 분자생물학적 실험을 시행할 수 있는 의생명연구센터로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여러 교수님들의 연구를 보다 더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미래의학연구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헬스체크업에 축적되어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각종 의료 정보와 기술들을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정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연구 자료들의 어떤 그 활용의 어떤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구 지원 시스템을 강화했고 모바일 앱 등을 구축해서 연구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생명과학부 소속의 연구전담 교원과 통계전담 교원을 확충해서 병원 인적 인프라 자체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연세의대 강남 캠퍼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 이전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정규 대학원 과정인 의료기기 산업학과와 융합부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사와 박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에도 전체 연세대학교 대학원 과정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는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실무 위주로 탄탄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10월에 강남병원을 중심으로 신촌과 원주 그리고 용인병원을 아우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혁신 의료기기 실증 지원센터 과제를 수주하는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병원 내부에 국가과제 연구진흥사업단을 발족하여서
교수님들의 연구지원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올해 그 범부처 사업부 과제를 12개 이상 수주한 큰 성과를 또 이뤄냈습니다. 올해에는 새로 수주한 범부처 연구 사업단 그 과제들 뿐만이 아니라 신약개발센터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결실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교 공과대학의 인공지능 기술과 강남병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임상 진료 자료를 접목하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호 협약을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 병원 그리고 연구 활성화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부학장님께서 데이터 중심 병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환자의 특성을 자세하게 분석하여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 치료, 정밀의학에 기반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같은 진단명이라 하더라도 효과 있는 약이 다르며 부작용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 과정에 있어서도 환자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진단을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할 경우 의사의 진단 과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남병원만이 갖고 있는 연구 역량과 연구 데이터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장점과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요? 예, 우리 병원은 강남 지역의 노인부터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찾아오고 있는 병원입니다. 특히 암병원, 척추병원, 심장혈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과 치료는 우수한 치료진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입니다. 또한 진료법을 협동진료와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환자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진료를 통한 의료 데이터의 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 개발을 통한 의료기술의 발전이 밑거름이 될 빅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구부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데이터 활용 생태계 혁신을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직원과 환자분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선 강남세브란스병원 자체 데이터 활용위원회를 신설해서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나아가서는 의료원과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서 의료원 전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또 그리고 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지원실 기능도 확대하고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석정호 부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박형천 연구부원장님께서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이 환자들과 함께 쌓아나가는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들께 좋은 연구를 통해서 맞춤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앞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